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2300선에 겨우 턱걸이를 하면서 일단은 어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고요. 미국 뉴욕 증시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요. 네, 지금 현재 상반기 미 증시가 일단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았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40년 만에 최악의 시즌을 지금 맞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잡았으니 반등한다는 의견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아직도 바닥은 멀었으니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여기서 근데 가장 큰 복병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엔화죠. 일본 엔화요? 예. 이 엔화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증시 때 왜 엔화를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지금까지 해가지고선 상당히 많은 중국의 자금들이 그 들어가서 미국 증시를 상당히 부양을 시켰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까지 그 돌아가는 즉 전 세계 통화량이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 글로벌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엔화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엔화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연준이 지난 금리 인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역대 최저로 지금 급격하게 엔화가 약세가 지금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행이 지금 현재 국채 보유율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뭘로 하느냐면은 일본 국민들의 저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그거를 가지고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축을 하는 이면에는 뭐냐면은 그만큼 자국 경제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이런 저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이 국채를 그만큼 발행을 해가지고선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왔다는 거죠. 네네. 심지어는 뭐 이자 갚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런 급격한 엔화 약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제한으로 그래 상시 통화 수합을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도와줬던 게 누구냐면 일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엔화를 가져와가지고 즉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그 자금을 담보로 해가지고선 그 동안에 그 미국의 어려움을 이제 막아왔는데 이제 이게 더 이상은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급격한 엔화 약세가 더 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미 증시가 조금 더 여기서 흔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흔들리냐면은 기동안 해가지고서는 일본이 그 각종 제조 기반이 토요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전자가 많이 몰락한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럼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금융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금융이 이제 일본 자금이 거기에서 이제 크게 두 번 타격을 받은 게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2012년도 하에 그때 또 한번 크게 타격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제 남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도요타가 현재 하고 있는 또 다른 전기차 부문, 그 다음에 수소차 부문이 이제 그것을 받쳐주고 다시 차세대로 넘어가야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UBS에서 나와 있는 이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 보유량은 앞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파란색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일본 은행이 가지고 즉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의 그 물량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부터 아주 급속하게 확 늘어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의 그 움직임을 그 일본에서부터 그만큼 유입을 해가지고 썼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이제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일본이 한 번 정도는 크게 휘청하는 때가 온다라는 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고 그럼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여파가 다시 한 번 미국 증시로 반동이 가가지고 더 약세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것이 달러나 엔화의 흐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엔화도 지금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의 영향도 분명히 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보시게 되면 엔화 약세가 결국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또 떨구는 결과를 네. 만들죠. 일단 미국 달러가 인위적으로 강세를 만들어서 즉 지금 현재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가면서 네. 일단 굉장히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명히 두 나라는 이 각국은 이제 그 각자 자기 그 자국 화폐가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출 강세가 나오고 이 경우에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나가는 그 일본 물건의 일본 제품의 그 수출 경쟁력을 오히려 키워주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을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결국은 비용이 더 올라가가지고 이로 인해서 수출에는 약세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는 둘 다 비싸게 사오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간재에서는 여전히 강한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것을 통해 아주 판로를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 수출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완성품, 완제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 수출의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벌써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3300을 봤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2300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아직도 바닥을 못 잡은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증시의 바닥 도대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코스피는 이제는 2300선까지 왔으면 거의 한 1000% 넘게 지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33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거의 2300포인트까지 네. 왔으니까 1000포인트가 일단 넘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조만간 바닥을 잡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여기서 조금 그 다른 이벤트들이 터지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숨 고르기 하는 약간 횡보하는 그런 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것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잠깐 제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 그 이 마감을 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요 자리가 무너졌는데 여기를 간신히 또 지금 받쳐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이 파란 선 정확히 11170선을 지금 간신히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여기에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1500선까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만약에 밀리게 됐을 경우는 이제는 만 포인트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는 S&P 500은 역시 3400선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성규 소장께서는 우리 증시는 이제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 하지만 미국 증시는 아직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먼저 바닥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시장의 추이 한번 김성규 소장의 예상처럼 맞아 떨어질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왓츠업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바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볼 텐데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셀럽들의 발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부터 만나보시죠. 금융위원회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합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반대매매 쪽에 대해서 좀 조치를 내놓은 거고요. 두 번째 발언도 있었습니다.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상장 기업의 일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은 겁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의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반대 매매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한 건데요.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흔들렸을 때마다 나왔던 조치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나온 시장에 대한 뭔가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네.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그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우리가 신용 금액이 보통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22조, 23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17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죠. 거기까지 떨어졌죠. 즉 그러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쵸. 문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오늘부터 정확히 어제부터 일단 들어가는 모든 그 신용 물량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담보 비율을 완화시켰다. 즉 무제한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 와버린 겁니다. 네. 즉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어느 정도 그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서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또 이것을 받쳐줄 것이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아시겠지만은 최대한 그 늘렸을 때 9개월까지 일단 지나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중간에 그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담보 비율에 의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 왔다 그랬을 때 내년 초반에는 분명히 이것이 한 번 더 큰 악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지금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 제한을 완화한 것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조금은 그 납득이 가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자그 유보 자금이 많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회사 자회사 주가 방어를 못했던 부분들을 네.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용장고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를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4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7,000명 발생했습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코로나19 재유행 시 15만 명부터 20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상을 마련하고 있고 의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시장에서 움직였던 리오프닝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고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과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는 다시 한번 어떤 영향이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코로나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방심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뭐 이제 다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진자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겹치면 이거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단은 그 코로나 부스터샷까지 해가지고 3차나 뭐 4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걸리더라도 일단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2급 전염병으로 이제 급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국,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이 계속 소통해 주시길이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정경련 회장인 허창수 회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 규제 폐지와 한일 통화수합 재개 그리고 한국의 CTPP 가입 등 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개선된다면 시장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뭐 이전 정권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제 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결국은 경제에 대해 가지고서 문제 제기한 건 일본이 먼저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푸는 것도 결국은 일본이 풀어야 되는데 그 일본 국가 성격상 그거 먼저 손 내밀기 네. 힘들거든요. 뭐 그러다 손을 안 내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사실은 좀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역금이라도 이런 모양이라도 갖춰져야 그쪽에서 속으로는 얼씨구나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현재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일본이 우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경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안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꼬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일본이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앞으로의 양국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 경제 시너지가 나타날지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리치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아침부터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